자, 주문공 권학문을 한번 보자. 물, 위, 금일, 불하기, 유, 내일, 하고. 이 물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. 그런 말이거든. 위자는 말할 위자야. 어떻게 말하냐면, 금일, 오늘 배우지 못하고서 내일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. 에이,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. 이렇게 말하지 말고. 물이 금년 불하기 유 내년 하라. 금년에 배우지 못하고서 내년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. 에이, 올해 잘못했으니 내년에 잘하면 되지. 이런 말이 통하나 이거야. 1월 서의라 새해 불 아연이니. 1월은 해와 달이지. 그러니까 세월이지. 서자는 갈 서자야. 해와 달은 흘러가는지라, 즉 시간은 흘러가는지라. 세불 아연이니, 연자는 연장해주다. 세월은 나에게 연장해주지 않으니. 오호 노이면 시 수지건고. 아, 오호는 아 그런 뜻이에요. 아, 늙었구나라고 하는 그때가 되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더냐? 잘못 건자야. 그렇지? 보라고. 어제 못했어. 그럼 오늘 하면 되는데 오늘 안 해. 그럼 내일이 있다고 또 미적미적 오늘은 그냥 지내. 그렇게 지내다 보면 금년에 못해. 그럼 내년에 또 있다. 에이, 내년에 하면 되지요. 그 내년 쌓이면 그 사람 인생이 되는 거야. 그지?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. 그러다 보면 그때, 아, 나 이게 머리가 허옇게 새는 이 늙은 나이가 됐는데 나 젊었을 때뭐 했지? 그러면 아무리 탓하면 뭐할 거야? 난 그때는 무엇 때문에 못했다, 이것 때문에 못했다, 저것 때문에 못했다, 촤 못했다, 못했다 해도 그때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잖아. 그지? 다 누구 잘못이야? 내 잘못이야.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, 그게 아주 최고다, 이거지? 한번 읽어볼게요. 물이 금일 불하기 요 내일 하며 물이 금년 불하기 요 내년 하람 1월 서의라 세불 아연이님 오호 노이면 시수지 건고 물이 금일 불하기 요 내일 하며 물이 금년 불하기 요 내년 하람 1월 서의라 세불 아연이님 오호 노이면 시수지 건고